안녕하세요. 나도 우리마을 라디오 스타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입니다. 2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내드릴게요. 네, 1부에서는 혼자라도 괜찮아 1인 가구 건강한 식사 꿀팁, 마이 리추얼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에 대한 알찬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네네, 2부에서는 뭐가 진행되죠? 2부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육아 어디까지 해봤니, 육아가 처음인 오빠들을 위한 정보, 그리고 길이의 놀이터 50세에 50개국을 여행한 경험 등을 흥미진진한 코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자, 그럼 2부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코너가 있으세요? 저는 그 중에 육아 코너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50세에 50개국을 여행하는 것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서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바로 볼빨간 사춘기의 별보러 갈래? 모든 부모님 다 위대하십니다. 아이 낳은 자체만을 또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벌써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아이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조금 발달이 늦는 것 같아서 늦게 걷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인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가 늦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각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걷기와 말하기는 특히 개인차가 큰 발달 영역입니다. 걷기는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보통은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걷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아이들 12개월 돌 전후에 주로 많이 걷고요. 말하기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제 언어 폭발기라고 하죠. 네, 이때 다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이제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어의 수가 이제 급격히 많아져서 부모님들을 이제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날들이 많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36개월이 다 돼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그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람들도 다 왜 아직 말을 못하냐 하고 발달센터 데리고 가봐라. 근데 혹시 돌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네 여기 없는데. 진짜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36개월까지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표현은 다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인지 능력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발달 그 센터나 이런 데를 데리고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요 시기에는 해줘야 된다 하면 그때만 해도 조금 그 옛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즘에는 그 어머님들이 조금 민감하셔서 괜찮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지? 인지가 됐다. 네. 인지 이렇게 다 된 상태고 다 알아듣고 이러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저 잘했던 거죠. 네. 아니 이제 어머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책도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주고 다 아직까지 인지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이 늦어진다 이러면 지금 같으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죠? 아, 저 보면은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친구들 네. 보면 아기가 이제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들어요. 진짜 제가 한 번만 먹어도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이의 편식도 싫어하고 이제 밥 잘 안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일 수가 있는지 네. 그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밥만 안 먹어요. 집에 가면 어머님이 그 전에 여러 가지 간식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런 거를 어머님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러는데 그냥 그러면 오기 전에 뭘 먹었어요? 우유밖에 안 먹었어요. 우유도 되게 많은 양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다른 간식을 밥 먹기 전에 주지 않아야 하고 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먹을 때도 이제 부모가 이제 모델링이 돼서 부모나 선생님이 모델링이 돼서 어떻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러면 공룡처럼 먹을까? 공룡이 엄청 큰데 우리 크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래? 공룡처럼 먹을래? 뭐 토끼처럼 먹을래? 그런 애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하면서 막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환경을 조금 제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음식을 이제 먹을 때는 큰 거 아이가 거부할 때는 크게 주지 말고 조금만 한 번만 맛보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시각적으로 이게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작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 번 먹고 맛 없으면 안 먹어도 돼 이러면 한 번 먹고 맛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잠자리 습관이거든요. 네.
아이 수능 패턴이 불규칙해서 걱정인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네. 규칙적인 수능 습관을 기르기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 키우기 좀 많이 힘드셔.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힘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이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규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좋고요. 또 잘 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둡게 해주시고 어떤 이제 패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전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까지 앉으니까 그럼 놀아 이게 아니라 아 잠이 안 와도 일단은 누워있어 이런 습관을 들여주니까 그 시간에는 자야 할 이 시간은 자야 할 시간이야 안 와도 누워있어 이런 습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간식 먹을 때도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앉아서 일단은 한 개라도 먹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지금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잘할 때 못할 때를 구분해서 이제 칭찬이랑 혼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근데 이걸로 언제는 칭찬해줘야 되고 언제는 혼내야 될지 참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적절한 훈육 방법이 있다는 좀 알려주세요. 일단 훈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항상 이제 어떨 때는 뭐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떨 때는 뭐 괜찮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정말 훈육은 조금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거에 대한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꼭 안내해 줘야 되고 본인의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때는 잠깐 피하셨다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화가 올라와가지고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안 되는 건 어떤 뭐 누가 있어도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허용해주고 이거 아니고 안 되는 건 어떻게든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야. 나는 네가 무슨 뭘 해도 사랑해. 이걸 해도 누워도 울어도 때를 써도 엄마가 네가 엄마 싫다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막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엄마가 좀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좀 되고 그런 상황이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평소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본인만의 잠시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혼자서 아무래도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가 집에 놀면서 기관에 보내면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데 옛날처럼 이게 뭐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 안 보내는 게 더 조금 손해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짧게라도 오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시간. 이제 제가 어린이집 운영 오래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껌딱지는 친구에서 엄마가 화장실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어린이집에 와서도 보통은 일주일은 이제 적응 기간이 있는데 한 달 넘게 계속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어머님이 지쳐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적응이 끝나고 이렇게 헤어지면 어머님 얼굴이 세상 막 꽃처럼 반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만의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이후의 시간에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먼저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 해보신 적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이제 처음 가면 적응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 시마다 다 이제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제 보통의 아이들은 일주일 정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루 이렇게 잘 지내면 어떤 부모님들은 잘 지내네 하고 그냥 막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친구들은 초반에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막 잘 지내지만 다 이제 컨택이 끝나면 그 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짧게 한 시간 정도 엄마랑 같이 있다가 짧은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시간 노는데 애가 더 있고 싶어 하는데 그때도 그냥 그래야지 좀 아쉬움이 있어야지 다음 날에도 또 오고 싶어 하니까 한 시간 그리고 차츰 이제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또 집에서도 이제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생활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에 있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 또 무슨 장난감이 있었어?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면 좋고요. 또 교사와도 김이랑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교사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아이도 교사랑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잘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좀 밀당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다음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하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러브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특약이 있었군요. 대출 특약 계약할 때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요. 꼭 넣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족들. 네네. 불안하실 때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많이 비싸진 않죠? 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너무 비싸요. 아, 네. 그렇군요. 그냥 그걸 한 줄씩은. 아, 네네. 네. 어려워 맞죠. 네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 보통 보면은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월세로 많이 살다가 이제 회사를 직장을 가게 되면 이제 전세자금을 할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세를 얻을 때 이제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사나 집주인이 다 해주는데 전세는 도배장사는 누가 해야 되나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전세일 때는 내 감이 너무 더럽거나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또 어떤 집주인은 막 이렇게 벽지도 막 뜯어내고 이제 방바닥 같은 거 무리수해서 공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공사 다 하시고 나서 시멘트 바닥 자체를 이제 그냥 두시고 방을 내놓고 오십니다. 너무 인간미가 없네요. 전세도 부신다고요. 아,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본사항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 오늘 질문이 엄청 7개나 있는데요. 네네. 그, 이것도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까 특약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사까지 이제 잘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대항력을 갖춰 놓으셔야 돼요. 이제 대항력이 뭐냐면은 이제 살다가 이제 집이 매매가 돼서 이제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남은 기간하고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에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도하고 전입신고만 해 놓으시면 되시고요. 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시면 최우선 언제 금액으로 이제 보장 받지 못하는 금액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들이 많네요. 네. 정말 이런 거는 전문가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도인님께서 해주시면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알아보려면 이사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집을 알아보면 될까요? 보통 이제 이사일을 이제 한두 달 정도 인내놓고 이제 집을 보시러 다니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에 비해서 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인내놓고 다니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먼저 뺐다가 혹시라도 갈 데가 없을까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집도 안 뺀 채로 이제 방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심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계약 만료가 됐더라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떼시고 그리고 방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순서가 이제 바뀌어서 집을 먼저 계약을 해 놓으시면 아마 방 빼줄 때까지는 이제 모든 날들이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네. 순서는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질문 말고도 본인의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네네. 다음 질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월세를 다 까먹고 월세도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임차인 방에 들어가서 살림을 정리해도 될까요? 이거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입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금송아리를 한 마리 거기 있었다고 하면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절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설사 집만 있고 이제 세입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명도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이제 집주인의 손해가 점점 커지시는데요. 주택은 이제 2기
이후에 차임을 연치하게 되면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피해가 있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집주인이 계속 집주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자기가 집을 팔았어. 그래서 집주인 집을 매매가 돼가지고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이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 네, 이게 논란이 가장 많았던 이제 개정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20년도에 그 주임법이 개정될 때는 집이 매매됐을 때 매수인이 6개월 전에 등기를 완료해야지 갱신 요구 거절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주인들이 네 그럼 우리 집은 언제 팔어 하면서 이제 그 과거 이제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갱신 요구 기간 그 안에만 이제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 두 달 전에만 등기를 완료하시면 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갱신 요구 기간이라는 게 두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6개월에서 2개월 내에 이제 6개월이요? 네네, 갱신 요구를 하게 되어있어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 질문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집에 나는 임차인이고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네, 보일러 수리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가장 기본하게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받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민법에 보면요, 임대인의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상인 수익에 필요한 상대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임차인은 임차 물건은 설비한 가해자 의무로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는 기본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스비 좀 아껴보려고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많이 안 드셔요. 그리고 한파 주의보가 내려도 수돗물 같은 거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관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동파가 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세입자가 이제 관리 소홀로 해서 고장이 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는 동안은 이제 내집이에요. 그래서 고장 나지 않게 서로 써도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의적으로 서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아유, 오늘 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한소혜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청곡 하나 듣고 신청하는 곡 하나 해주세요. 네, 그 나나 미스프리의 노래가 듣고 싶은데요. 5번의 노래 신청하세요. 네. 네. 아,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So soon, I couldn't hold to say how I feel. The joy in my heart, no words can reveal. Over and over, I'll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ll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
just a memory. The tears that I cried. 준비해 놀이터. 50세부터 50대 부부로 열심히 산 자기들 오늘도 나랑 여행해 줄래? 네, 오늘의 주제는 놀이터지기이신 여인주 선생님께서 50세의 50개국을 어떻게 여행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산 나에게 50세 기념으로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한번 들어보시네요.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터지기 여인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세상에. 주제를 듣자마자 너무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50세에 50개국이라니. 20세부터 50세까지도 아니고. 네,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놀이터지기이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9년. 딱 이제 55세가 된 여인주고요. 일남일녀를 딱 두고요. 큰애는 30살, 작은애는 27살. 그리고 30년간 이제 IT 쪽에 근무를 좀 했었고요. 근데 과감하게 딱 50세 때 그만둬버렸어요. 한 직장만 30년 다니다가. 와. 예, 그리고 퇴직금으로 완전히 그냥 플렉스를 해보자. 왜냐하면 남편분들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 거의 어딘가 매여있게 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거의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네. 계속 왔다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만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딱 50세가 되면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느낌이 딱 왔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 저보다 두 살이 많은데 저보다 항상 2년 전에 무언가를 겪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분도 이제 30년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32년을 일을 한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자는데 막 머리도 하얘지고. 그래서 나는 50세에는 다르게 해보자. 저렇게 불쌍한 뒷모습을 내 남편한테나 내 가족한테는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네, 50세에 말도 안 하고 가족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어머나. 뭘 상의를 해요. 내 책인데. 어차피 내가 정했는데. 그냥 통보지. 네네. 그래서 네, 했는데 그리고는 여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술을 뭐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남자 셋인데 건국대 나온 그 건축학과 나온 세 녀석이 결혼을 안 했어요. 셋 다. 남자애들이. 근데 걔네 셋이 계속 여행을 가는 얘기 또는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다 68년생, 69년생인데 셋이 친구인데 셋이 결혼도 안 해. 되게 웃겨요. 근데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홍콩 간대. 근데 저는 그 홍콩이 진짜 어떤 거리의 홍콩이 아니라 나라 홍콩이라는 그거에 조금 놀랐어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껴야겠다 해서 3+1으로. 걔네 셋은 벌써 두 달 전에 이미 해놨어요. 비행기 표 뭐. 어떤 호텔, 에어비앤비, 그때는 에어비앤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를 했던 거를 보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쫄라댔어요. 한 번만 들꺼달라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던 게 저희 신랑이 놀래. 네. 남자 셋이. 그렇죠.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남편분이 허락하셨나. 남편한테 네가 못 데리고 가면 내가 갈 수 있을 때 그냥 보내줘. 네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지금 가. 못 가잖아. 네. 할 말이 없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행이 시작이 되신 거였군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 이제 본인 소개를 살짝 써주신 게 네. 사람을 좋아하는 휴대폰 저장인 700명 이상이 사람을 좋아하는 오지랖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쩌면 이런 성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50세, 그러니까 6년 전이죠. 50세서부터 세계의 친구들이 이만큼 저장될 수도 있어요. 아, 한국에도 많고, 한국만 네. 3, 400명이지만 네. 외국인들도 한번 사귀게 되면 네, 좀 오랜 기간.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네. 많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죠? 아주 오래전서부터 올라갔죠. 나가서 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인들, 영경분들이 세계 각국에 다 계셔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다 중국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만 하는 게. 한국말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도 좀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여행지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듣는 것 같고요. 이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핑계거리가 많아요. 어떤 핑계도 막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여행은 왜 어려운 걸까요? 돈이죠. 심플하네요.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여행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을 어딘가에다 조금은 세이브를 해놓으세요. 그게 지금 뭐 친구분들하고 많이들 만나시지만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해 30년 동안 일을 했던 데에서 퇴직금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서부터라도 5년 정도 모으신다면 지금 한 그래도 20개국은 갈 수 있을걸요. 20개국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달 전에 꼭 비행기를 예약하세요. 두세 달 전에?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안 일어나요. 제가 살아오니 세상에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가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미 계획을 했으면 세 달 전에 내가 계획을 했던 일이니까 꼭 가실 방향으로 가야죠. 마음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급하게 정했던 그 세 녀석은, 세 친구는 홍콩을 저의 3분의 1 가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전에. 네, 네, 네. 경제적이다. 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가족한테 뭔가를 설득을 하고 나를 막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 확실한 거를 좀 나한테 약속을 해야 돼요. 나한테. 무서울 수도 있어요. 혼자 가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여행은 고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귈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그 길들이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요. 고기간만이라도 싱글이니까.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아, 네네. 지금 그 얘기했던 게 그 여행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생각했던 게 가격을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여행을 그래도 다녀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가보면 어떤 느낌인지, 왜 가고 싶어하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랑 너무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더 얻어갖고 온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뭐 어떤 역할로다가 살던 그것보다도 내가 꾸려나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먹을 것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옷도 그리고 날씨 적응하는 것도 그리고 코스도 매번 내가 바꿔야 되거든요. 때문에 뭐 거창한 계획 뭐 저희가 뭐 히말라야 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그 마을에 앞산 뒷산 갔다 오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취감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도 좋고요. 만약에 겁이 난다면 패키지 같은 거 친구랑 같이 가도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살짝 우리 소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세무사분들이 회사를 아예 문을 닫고 하와이를 전 직원이 갔다 온 거예요. 세무사 기관. 제가 그거 팁을 드렸거든요. 너무 좋았대요. 회사 문을 닫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둘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갈 곳 다섯 개 다 가. 그랬는데 금액도 B2B2C라고 전문용어인데 그런 방법으로 가니까 회사에도 이득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여행으로다가 받는 것도 있더래요. 얼마나? 네, 회사.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25일서부터 또 바빠지기 때문에 또 여행 못 가지만 이번에 끝나고 나면 또 계획하신다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잠깐 팁을 하나만 더 드릴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에서 여행 상담 실무 과정을 매년 네, 교육을 해요. 여행할 수 있는 팁.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기를 해주거든요. 서울시 50플러스에서 하는. 근데 저는 사실 인덕대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나오신 교수님들이 114시간 정도 이제 저희를 해서 여행할 때 팁, 간단한 외국어, 그리고 어떤 코스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코스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거 할지, 이거를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또 올해도 또 오픈됐더라고요. 잠깐 저도 또 가갖고 살짝 이제 여행의 묘미를 알려드리고 왔어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네. 50 플러스에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놀이터지기님의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아, 마다가스카르인데요. 남미를 제가 한번 갔다가 쭉 아마존에서 제가 땅바꾸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낚싯대 두 대를 잃어버리고 그 끌려갔거든요, 그한테. 그러면서도 땅바꾸를 거의 이만한 거를 산 거를 잡았을 때 느낌을 보고 야생이 이렇게 홈트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마다가스카르가 다음 버킷 여행지가 됐습니다. 아, 네. 명사벽이에요. 일단 자기 나이만큼은 여행을 해보죠. 저도 그래서 50개국을 정하세요. 세상에, 우리 50 이상이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칸반도 9군데 갔다 오면 9개국이에요. 아, 그래. 거기 한 그 땅에 있는 9개국이네. 발칸은 9개 질문으로. 어쨌든 불가능하지 않다. 네. 네. 아, 좋은 긍정적인 또 도전적인 에너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신청곡.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V씨의 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짠했는데 네. 어쨌든 아기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기예요. 아, 예. 올빨간 사춘기 오늘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 여행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곡을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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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인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왔어요. 네, 우리 너무 당황했지요? 네, 맞아요. 그 오늘 그 금천 라디오 북이 이제 수료생 학생분들이랑 같이 졸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송을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해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료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그 끝까지 저희의 첫 방송이자 이제 앞으로 더욱 발전을 기대할 만한 그런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신청곡은 또 받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받아야 돼요. 네. 그 싸이의 챔피언. 아, 너무 좋네요. 어떻게 피날레는 처음으로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네. 네. 함께 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딱 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둘